기음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출발증시현황인데요. 오늘은 김민수 대표 연결해서 아침 이슈사항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고, 간밤에 미국 시장이 자빠져가지고 좀 걱정이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김 대표님 왜 이렇게 저기 바짝 얼어 계세요? 좀 웃으세요. 야, 긴장해야죠. 웃을 수 없는 시장이잖아요. 네, 공시효과 보니까 암울한데요. 그렇죠. 이 정도 분위기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긴장을 하면서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예. 일단 근데 우리는 일이 예비하지 않고 좀 큰 그림 그리려면 오늘 우리 김 대표님이 준비해 주신 요 주제를 자세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빨라지는 그린 경제 시대, 체크해야 할 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뭐 최근에 그린이라는 키워드가 붙은 그런 뭔가 정책도 그렇고 시장에서의 움직임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그린 경제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또 속도를 많이 내고 있는데요. 트렌드부터 좀 쭉 짚어보죠. 네, 어제 저희 한국에서는 좀 방점을 찍었죠. 네. 대통령께서 직접 한국판 뉴딜 정책과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게 뭐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반적인 대세고 앞으로도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 현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좀 더 미리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다각도로 준비하겠다라고 하는 정책들이 어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가장 먼저 EU가 솔직히 먼저 포문을 열었다고 생각됩니다. 네. 작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요. 그러던 관점에서 이번에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경제가 타격을 받다 보니까 7월 달에 한 7,500억 유로를 경제회복기금을 조성하면서 이 중에서 30%는 기후변화와 친환경 쪽에 지원을 하겠다라는 입장이 뚜렷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산을 해보면 GDP 한 25% 규모까지 유럽에서는 드라이브를 건다라는 관점에서 성과도 나오고 있죠. 이번에 벤츠가 탄소 제로 공장인 팩토리 56, 예. 이거는 뭐 독일어를 못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팩토리 56을 오픈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공장들도 이제 어떤 탄소 배출권을 거의 많이 줄여가면서 이런 성과를 내겠다는 입장들이 뚜렷한 쪽으로도 다 같이 변화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미국도 이번에 바이든 후보가 적극적인 친환경 정책 발표했죠. 그래서 2050년까지 100% 청정에너지를 목표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당선되자마자 빠르게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2035년까지 2조 달러를 투자하겠다라는 부분들도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런 어떤 글로벌이 이런 쪽으로 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그린스완이라는 얘기, 뭐 블랙스완이 아니라 그린스완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어떤 국제결제은행에서 기후변화와 코로나19 사태에 따라서 어떤 급격하게 경제가 위축되는 현상들 이에 따라서는 반드시 좀 그린 경제가 필요하다 이런 쪽으로도 나가고 있는 게 현실이 아닌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백조가 정말 고생이 많아요. 블랙스완도 있고 그린스완도 있고 조금씩 이제 레드스완도 나오게 생겼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 그 신문을 보면 이제 눈에 띄는 게 ESG예요. ESG 네. 뭐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채권 쪽으로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얘기를 하던데 아무래도 ESG에 대한 관심들은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ESG 관련된 쪽이 쉽게 말씀드리면 착한 펀드죠.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나 사회, 뭐 지배 구조를 생각해서 이쪽에 적합한 쪽의 기업만 내 펀드에 담겠다라는 쪽이 주식 쪽에는 두드러진 모습들이고요. 이쪽에 대한 평가 기준도 앞으로 계속 발달이 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중에 하나 중요한 게 환경이죠. 이쪽과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어떤 장벽으로 갇힐 상황도 됩니다. 특히 같은 A 기업과 B 기업이 있는데 B 기업이 훨씬 더 수익성이 좋다. 그러면 B 기업의 주식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환경적인 측면들이 많이 떨어지는 쪽이 나온다. 그러면 수익성이 그렇게 B보다 떨어져도 환경적인 측면들이 높다라고 되면 A 기업을 선택하죠. 이런 쪽에 대한 변화가 앞으로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도 하나 염두를 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ESG 관련해서도 뭐 ETF나 펀드 다양한 뭐 상품들도 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이 또 어떤 것들이 많이 포함이 됐는지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린뉴딜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규모로 예산안을 편성을 해서 관련한 자금들이 유입될지가 궁금한데 관련해서 지금 표를 하나 준비해 주셨어요. 얼마나 어느 시기에 얼마나 더 확대가 되는 겁니까? 네, 일단 며칠 전에 나왔던 2021년도 내년에 예산안 쪽을 보게 되면
가장 눈여겨볼 수 있는 게 환경부에 대한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게다가 전체 그린 뉴딜의 예산 안에 56%를 반영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기조를 봤었을 때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나왔던 여러 가지 변화 중에 하나가 환경부에 대한 총 지출 규모와 비중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안쪽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이제 전기차 보급에 한 1조 원대 이상 그리고 또 수소차에 한 4천억 대 이상 이 정도를 책정을 하면서 세부 내용으로 보게 되면 노후 경유차 재료화를 좀 빨리 하겠다. 그리고 또 스마트 그린 도시 한 25개 곳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이번에 얘기가 좀 많았던 상하수도 관리 얘기도 포함되면서 또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폐기물 관련된 업체 쪽에서도 수혜를 보겠죠. 이런 쪽으로 나가면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공기업들 같은 경우도 변화가 들어가는데 이번에 한국가스공사가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네. 그린 뉴딜 비전을 발표를 하면서 2030년까지 5조 원을 투자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쪽에서 어떤 변화들도 공기업들도 이런 쪽에 보조를 맞춰가겠다. 안쪽이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어떤 또 에너지 체계의 핵심 있는 흐름이다 보니까 어떤 변화가 나오는지도 주목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 이제 수소 경제로 가게 되면 수소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원소가 CH4, 바로 천연가스예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가스공사에서 딱 치고 나가는 것 같은데 한국가스공사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해볼까요? 네.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수소 산업의 선도기업을 도약하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다가 또 이제 시장에서 많이 나오는 LNG 쪽이죠. 특히 LNG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신사업을 확장하겠다라는 쪽에서 봤을 때는 지금 뭐 LNG 화물차용이라든가 관련된 쪽에 수소 융복합 충전소까지 확장했다라고 하는 약간 수소 측면들과도 같이 연결돼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박사님께서 얘기했던 이런 변화들과도 같이 연결시킬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앞으로의 연관성은 상당히 높아지는 쪽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국가스공사의 주가의 움직임은 사실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지는 않고 오히려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관련해서 또 어떻게 공풍을 받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한국가스공사 종목을 봤다면 해외 글로벌 증시에서 미국 시장에서는 뭐 수소 하면은 니콜라가 최근에 가장 핫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글로벌 수사와 관련된 쪽에 두 회사를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나온 게 니콜라고 그리고 또 플러그 파워라고 하는 회사가 또 준비를 잘하고 있다라는 쪽에서 시장에서 많이 부각되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인데 근데 지금 물론 이제 오늘 미국 시장의 여파로 보게 되면 오늘 주가는 좀 약간 동떨어져 있죠. 네. 그렇지만은 니콜라 같은 경우에 추이를 보게 되면 상장하고 가장 부각을 많이 받았다가 어떻게 보면 좀 정체적인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니콜라의 단점이 그거죠. 일단 기술력이나 여러 가지 청사진, 그러니까 비전은 괜찮은데 막상 자동차를 제조해본 경험이 없다. 그런데 선주문 벌써 발주를 뭐 14,000대 정도까지 트럭을 발주를 받았는데 이거 앞으로 2, 3년 안에 어떤 라인 지어서 어떻게 보면 충분히 상용화를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의문이 들다 보니까 주가는 계속 정체가 들어가고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못 되고 있는 상황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플러그 파워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좀 많이 오른 관점 쪽에서 고점에서 계속 못 올라가다 보니까 약간 또 부담감이 있다라는 쪽도 보게 되면 일단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관련된 기대감은 받은 상황 쪽에서 이제 뭔가 보여줘야 된다. 이런 쪽으로 글로벌 시장의 동향들도 초점이 맞춰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조금 전에 우리 그 여동원 씨 옆에서 한국가스공사 주가 네. 보면서 좀 부진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겨울에 성수기를 지나고 나면 가스요금 할인을 해줍니다. 지금 할인 기간이에요. 가스도 할인해 주나요? 그럼요. 저기 그 살림을 직접 가스요금 안 내서 그런데 네, 가스요금을 내보면은 요게 이제 원래는 성수기 할인해주고 비수기에도 다 바꿔야 되는데 바뀌었어요. 성수기엔 제대로 받고. 비수기에는 할인을 해주고 실적 측면에서는 조금 이제 좋겠네요. 슬로우 해주는 거죠. 대표님 근데 지금 이제 우리도 이제 그린 뉴딜하고 관련된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친환경 쪽에 들어가 있는 주요 종목들 관심 있는 거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어제 지금 이제 KLX에서 지수 관련된 BBIG 쪽도 나오면서 그렇죠. 어제 시장의 기대감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 주요한 종목들 동향을 보게 되면 뭐 전기차의 대표는 LG화학이고요. 게다가 수소차 쪽에서 그나마 찾을 수 있는 게 두산 퓨얼셀
그리고 풍력 쪽에 CS 윈드, 태양광 쪽에 하나 솔루션. 특히 이 종목들이 지금 이제 언급드리는 이유는 어느 정도까지 올랐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비교를 해본 상황이고요. 예, 물론 이제 실적들은 말씀드렸던 네 섹터 쪽의 대표적인 회사들 다 좋습니다. 올해 예상 영업이익 보게 되면 뭐 40% 이상, 뭐 또 많게는 LG화학 같은 경우는 100% 이상씩 다 늘어날 걸로 보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는 올해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고요. 네. 뭐 최소 100%는 다 올랐습니다. 그런 쪽에서 올해 나올 수 있는 실적 대비해서 뭘 요즘 PER 계산하는 건 좀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눈길이 간다라고 하게 되면 PER 뭐 50배, 뭐 160배 이런 식으로 좀 밸류에 부담이 나오는 건 현실이다. 안쪽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하나 솔루션이 그나마 좀 덜 부담은 있네요.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는 일단 실적이 주가가 많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답을 해줘야 된다. 이런 쪽도 앞으로의 숙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전체적으로 이제 그린 뉴딜 관련해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가 되고 있고, 이제 투자에도 관련한 움직임들이 지금보다 더 크게 자리를 잡을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오늘 우리 김민수 대표님께서 꼼꼼하게 또 정리해 주셨습니다. 투자 전략 한번 저기 그 들어봐야 되는데요. 네, 저기 그 종목을 제시해 주셨는데, 네, 이 저기 네. 그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 전략이나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냥 넘어가시는 줄 알고 섭섭할 뻔했습니다만,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성장세는 뚜렷합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어제 같은 경우 이슈와 함께 많이 올랐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테마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슈가 부각돼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하게 올라갔다. 그러면 일단 팔자리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비중을 지금은 줄였다가 다시 어떤 추세적인 눌림목까지 오게 되면 비중을 늘리겠다라고 돼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지금 성장세는 뚜렷한 섹터이기 때문에 관심은 계속 필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한화 솔루션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그렇게 다른 쪽보다는 좀 있다라는 관점과 함께, 뭐 효성중공업은 수소와 풍력 쪽 다 연관돼 있죠. 게다가 수소차나 또 전기차 이런 쪽에 가장 또 큰 획을 딛고 있는 쪽은 현대차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쪽이 조금 더 시장 대비해서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종목들도 좀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성장은 좋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기 때문에 뭐 그 단기 장기의 전략을 좀 새로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키움에선 미국 주식 살 때 $40 드려요. 미국 주식 투자는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